픽을 봐볼까요? 어? 시비 선수 이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렘 들고 나왔어요. 기대되는데요. 이렘 아까 계속 1-2-3라운드에 칼라 할까 이렘 할까 왔다갔다 하셨거든요. 이렘 들고 나오셨습니다. 과연 정글남머 다시 제키 꺼내듭니다. 내 본 챔프 하겠다. 내 본 실험체 하겠다. 이제 노래꺼 아이 노래가 왜 안 꺼지죠? 어디가 죄송합니다. 어? 지워크 선수도 아델라 들고 나왔습니다. 버니스가 아니라 다들 약간 실험체들 픽을 바꾸면서 약간 프레쉬하게 가는 모습이네요. 아 이렘 너무 기대되는데요. 야 여기가 깜짝이야. 싸우는 거 아니죠 그지? 첫날부터 너무 격하면은 또 사이가 그 이게 호감도 자기라고 하죠. 여기서 때리면은 나중에 만나면 너 아까 나 탈 끊지 않았니? 그거 이게 좀 앙금이 남아있거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쫓아갈 수는 있지만 예, 경기이기 때문에 랭게임이 아니죠. 일반 게임이 아니죠. 선수들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수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제리제니 한번 보여줄 때 됐어요. 올라가야죠. 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빌드업 해주고 있는 모습. 오 술빵 이거 안 뺏어가나요? 오, 아 자리가 없어서 나였으면 뺏어갔. 어 여기 설마요. 어 나였으면 오케이. 그죠 선수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치고 혼냈다가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죠? 여기서 싸웠다가는 1킬을 하건 못하건 여기 오자마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6개의 템. 본인의 루트, 빌드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선수들의 냉정한 판단이죠. 당장의 숙련도를 쌓기보단 빠릿빠릿하게 빌드를 완성하겠다. 지워크 선수 파밍 속도가 벌써 끝났습니다. 마침 학교에 운석이 떨어지는데요. 학교 운석이 떨어지는데 양궁장과 학교 마지막 루트인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시셀라가 마지막 루트가 학교인데 이 운석을 놓칠 리가 있나요? 운석을 강민수 선수는 드세요. 나는 다른 걸 먹을게요. 늑대까지 잡으면서 운영해줘요. 늑대랑 멧돼지까지. 페나 선수는 첫 판과 다르게 첫 판의 광탈이지만 나머지 라운드 잘 풀어가고 있고요. 결전기 피오라 무서워요. 찌르기 무섭습니다. 선택받으면은 큰 코 다치거든요. 전판에 오늘의 명장면을 뽑았죠. 몇 개를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주가 전장과 마지막 금지. 뭐죠? 잠시만요. 아니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 이거는 루트가 말려도 말릴대로 말렸나 봅니다. 아이솔. 아 이거는 아이솔이 너무 밉겠는데요. 날먹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솔 야오 선수 킬 가져가면서 아 여기서 나랑 놀자 면역으로 피해주면서. 하지만 운석은 시셀라가 뜯을 것 같죠? 사진 찍으러 왔어요. 너네 사진 좋아해? 놀러왔죠. 4초 뒤에 사진 찍습니다. 착각 여기 윌슨 난리 났거든요. 아 이거 현우 직구져요. 안 주죠? 아 사진 찍어주고요 도망갑니다. 여기도 운석은 깔끔하게 가져가신 모습이고요. 아디나 선수 다시 아디나 들고 왔습니다. 생명의 나무 획득. 요지 생명의 나무 누가 뜯었을까요? 퀴즈. 그럼 퀴즈. 아 칼이 알마스로 바뀌어 있는 걸로 뭐하니. 네 퀴즈 끝. 첫 판에 압도적인 플레이와 운영으로 엄청난 모습 보여줬거든요. 신조차 모독한 자 마르티나 기대됩니다. 이번 판도 미니월 이번에 광탈하기 싫거든요. 근데 시셀라 너프가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킬각이 하나씩 안 나올 거거든요. 데미지와 범위가 너프돼서 여기저기 지금 시셀라들이 전장은 지금 와 호텔 전장
사람 미어 터지는데요? 이속전장에 사람이 많고. 와 이거 시셀라 궁 하나 더 들어오면 아, 아디나 선수 이거 위기인데요? 이건 너무 위험하죠? 아 정글러 한번 킬 가져갑니다. 아 여기도 지금 전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난리도 아니죠? 시셀라 기다리고 있어요. 윌슨 전장 들어갈 수 있나요? 첫 전장이 해설하기 제일 힘들어요 진짜. 인원이 너무 많어. 이렘 공놀이에요. 아 어딜 보죠? 자 처음 사운드 나오는 대로 가겠습니다. 누구니 여기니. 아 사진 찍어주고요. 어 달달해요 여기. 어 영화감독 달달하죠 이번판. 어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밑에도 난리났어요. 여기 난리났어요. 아 다행히 티백 선수 킬 가져가고. 이거 이어질 수 있나요? 치열합니다 자존심 싸움. 트랙 선수가 궁이 없기 때문에 아 회피하면서 아 잠깐 쉬어가고. 날먹 선수 킬을 뺏겼어요. 아 킬을 뺏긴 게 아니고 본인이 킬이 될 위험에 놓여 있었군요. 네 여기도 네, 페나 선수도 골목길에서 승리 가져가고 있고요. 전장에서 아 피오라의 움직임이. 어 여기 자존심 싸움 다시 벌어집니다. 투스쿠 백수 지워크 반반. 아 에어본. 오 시간으로. 왜냐면은 투스쿠 백수 선수가 이미 킬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유리해가지고. 예 드론 운영으로. 아 정글남 뭐 몸 풀렸나요? 제키가 초반에 풀려야 되거든요. 초반에 풀려야 후반까지 운영이 좀 편하기 때문에. 야 결전기 알마스 찔러요. 너 펜싱 좀 해봤니? 와 아프게 찌릅니다. 아 그 마지막까지 오 그래도 피해주면서 끝까지 와 투스쿠 백수 그래도 마지막까지 피지컬. 자 여기 전장 아니거든요. 전장 아닌데 이렘 현우와 함께 손잡고 갔습니다. 해뮤 킬 먹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킬 못 먹었지만 나도 행복해 사진 좀 찍었거든요 이번 판. 미니올드 정글남 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점프 뛰고요. 물방울 피해주고 나랑 놀자. 아 그죠 제키 요리 잘합니다. 지금 대회에 나온 시셀라는 다르거든요. 결단력이 다르기 때문에 카이팅과 해뮤. 아 해뮤가 이번 판에 잘 풀어가면 1위까지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지워크 선수 카바나는 입었지만 아직 0킬. 그래도 후반부에 이제 또 노려보셔야겠죠.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매섭게 쫓아오고 있는 노트북 던진 알렉스 그리고 해뮤. 지금 해뮤가 2킬이에요 지금. 1, 2위, 3위 포인트가 진짜 격차가 적기 때문에. 아 숲 생명의 나무는 미니올 선수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날먹 선수 날먹 성공 굿입니다. 날먹이 아니죠. 미리 와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날로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변이곰 잡아주고요. 위아래 아, 지금 B조 1, 2위가 사이좋게 어 너 위에 곰 난 밑에 곰. 제니 선수는 양궁장을 먼저 와서 시야를 따겠다. 전장 1분 30초 남았는데 조금 일찍 와서 세팅을 해놓는 모습입니다. 해뮤 선수 사실 모래사장이 좀 넓어서 야생동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게 실로 벽궁 시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와드 깔고 옵니다. 밤시한데 와드 깔면은 사실상. 잠시만요. 여기 전장 아니에요. 전기톱 켰는데. 아 이거 누구 거죠? 미스리 누구 거죠? 아 정글남머님 건데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아 그냥 주는 게 맞지 않나. 아 오 점프 와우 데칼코마니. 여기까지. 아 미스리 더럽다 너네 써라 진짜. 아 이거 내 크레딧인데. 어 여기 매그너스 아 살아갑니다. 아 지금 너네 사진 필요해? 공짜예요 찍어드릴게요. 예 돌아가네요. 누가 가져갔죠 미스리? 미스리 누가 갖고 도망갔죠? 미스리 누구지? 어 미스리 부츠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아닌데 아 미스리리 누게. 어 좋네요. 아 지금 속상하죠? 아 나 3킬이니까 봐준다. 아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이 자판기 이용이 너무 힘드네요. 어 아이솔이 여기서
여기서 이거 특수급 백수 냄새 못 맡을 리가 없죠? 냄새를 못 맡으면 특수급 백수가 아니죠? 아 정글라마 3초 2초! 와, 이게 와드 없이 싸우는 게 이래서 특수급 백수 전장에서 그래도 어? 시셀라가 먹나요? 이걸 시셀라가? 와! 이건 뒤로 간 거 판단하고 Q로 뒤를 긁으면서 킬은 그래도 가져갔어요. 지워크 시야 먹어주고요. 어? 자 이거 초반에 사진 많이 찍어놨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벌써 시작되나요? 마르티나가 벌써? 아 여기 또 오토바이 맞은 것 같아요. 갈아요 갈려요. 트백 하지만 트백! 아 킬은 못 뺏었고 트스쿱 백수 이번 판 매서워요. 트스쿱 백수 선수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1위 더 확정 짓고 싶거든요. 위로 지금 물고 늘어집니다. 으라차. 아 이게 적중률이 으라차 적중률이 장난이 아닌데요. 노트북 던지 알렉스 여기 전장 아니거든요. 아 근데 무서워요. 이거 아크리에이터 어떡하죠? 무서워요. 아 이거 멧돼지가 도와주나 했지만 어 이거 멧돼지의 어시스트가 아 여기서 속박 빗나가면 날먹 어 이거 지워크 와 다행히 날먹 선수가 킬은 먹었고요. 아 이거 마르티나 좀 속상한데요. 근데 너 못 참어. 너 죽일 거야. 아니, 마르티나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잠시만, 여기 전장 아니에요. 전장 아니에요. 결정기대 해뮤. 전장 아니에요, 여기. 여기는 투수쿠 백수 킬 가져가면서 4킬에 지는 드레스. 쿨감으로 생존과 추노를 더하겠다. 페나 선수. 뭐죠? 어? 어. 태미 변류가 오 굿. 아 해뮤 선수 상대적으로 월식밖에 없지만 이 해뮤 월식 하나 주면은 난리 나거든요. 이 킬각 보는 게 매섭기 때문에 몰라요. 마르티나 무섭습니다 지금. 날먹 선수 예, 전장 승리자 장점이죠. 전장을 승리해서 야생동물 안전하게 다 파밍하고 천천히 나갑니다. 아 여기 잠시만요. 여기 난리 났는데요. 병원 왜 이러죠? 이거 자판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죠? 포인트들 많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아끼면은 이게 다음 판에 쓸 수가 없거든요. 써야 돼요. 지금 위클라인이 아닌 운석 쪽에 미니올 따라갑니다. 냐오 선수 도망가요. 3킬이네요. 와, 아 나랑 놀자 적중률이 진짜 시셀라 너무 잘하는데요. 아 그래도 잘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날먹 나 궁 있어. 이게 리다이린이 몸풀린 리다이린이 무서운게 맵리딩이 되기 시작하면은 리다이린의 킬캐치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진짜. 그니까 후반에 근거리가 원거리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으면 후반은 너무 힘들거든요. ABC 중에 B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체급을 올려준게 중요하죠. 초중반에 금지구역이 넓을 때 최대한 넓은 구역에서 1대1로 페나 들어가면 이거 소리 듣고 올만한데요. 하지만 지워크 선수 지금 킬이 문제가 아니라 밸류업을 해야 상위권 유지가 가능했는데 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초반에 밸류업을 못해서 그래도 아델라 먼 사거리를 통해서 여기저기 견제할 수 있거든요. 지워크의 아델라라면 어떻게 풀어갈지. 페나 선수 모래사장에서 곰은 함부로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클라인 나 누가 잡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치질 못하죠. 피가 단 1도 빠지지 않은 상태. 에. 노트부터 이제 알렉스 대 결전기. 이거 일어날 것 같죠? 이거 더블 기오틴 이거 설계가 노트북 어 무기 스킬로 근데 와 아 나한테 왜 이래. 깜짝 놀랐죠. 지금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와 설계가 맥은 어 근데 페나 아 근데 이거 위클라인을 건드려버린 페나 전제 들어가죠. 지워크 아 마르티나가 너무 센데요. 아 여기까지 투스쿠 백스 대 미니올 잠시 소강 상태고요. 아 이거 둘 다 너무 먹고 싶은데요 이거. 아 이거 제키가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열어주지가 어 너네 뭐해
너네 망치 좋아해? 너네 돌멩이 좋아해? 어, 나 이거 뽑을 건데 너네 올래? 자신 있어? 아, 이거 뭐죠? 뭐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선나 이거 봐. 어, 야! 어! 어! 이거를 제키가 아, 체키궁 없죠? 혈액팩. 와, 이거 판단력이. 어차피 난 안 죽어. 어차피 난 안 죽어. 너, 나 방해하려면 너 죽어. 아. 아니, 매그너스가 손이 풀렸는데, 이게, 내가 풀렸다고 할까요? 판단력이, 과감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매그너스 하려면 저 정도 결단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는 거 없어. 붙어보자. 재는 거 없어. 와, 결단력의 그 판단력의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 이게 피지컬을 떠나서 뇌지컬들이 그죠? 상황 판단 능력이 엄청납니다. 네크로노미콘까지. 이거 누가 먹죠? 아! 미치겠다. 와, 저 판단력이 너무 엄청난데요. 아, 드스크 백수 당하고 맙니다. 밸류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압수. 평타리다의 압수. 스승리다템 압수합니다. 강민수 지워크 뒤에 페나 뒤에 또 다른 괴물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시셀라가 막고 있어서 시셀라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그너스가 너네 뭐해? 잠시만요. 마지막 궁구 성당? 여기에 매그너스 우리 추억이 있거든요. 이쪽이에요. 아! 미니얼 선수 이 선수 뭐죠? 이거 뭐 타겟팅인가요? 나랑 놀자? 도망을 못 가게 하는데요? 아니 범위가 좁아진 거 맞나요? 다 맞춰요? 아니 미니얼 이 선수 장난 없어. 아크리액터 변검 저지불가 궁 제 고통을 느껴주세요. 아! 하, 너무 잘하네요. 지워크 파고 들었어요. 거기를 뚫고 왔는데 해뮤. 아, 여기서 실로 야생동물과 동시에 맞춰서 속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아, 이 강민수 선수가 너무 들어가기 힘든 위치인데 밀려났어요. 지워크 선수에게 밀려나서 결국 수배 끝까지 남는 선수는 강민수 선수가 됐고요. 여기서 강민수 선수가 못 들어왔다는 걸 알면은 굳이 안쪽에서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매그너스 운영합니다. 밑에 금지구역 유리한 거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기억나거든요 전판. 어, 여기서 지워크 위험해요. 0킬인데 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신조카 모독한 자. 아, 이게 초반부터 밸류업을 못한. 어, 너무 무서워요. 신조차 모독한 자 마르티나. 저게 안 당해보면 모르거든요. 들어갑니다. 미니올의 궁극기 먼저 들어가고요. 아, 바톤 터치. 어, 나도 너도 썼어. 나도. 어, 해뮤 이 와드의 시야 이점을 통해서 먼저 들어간 것 같죠? 궁이 없기 때문에. 궁이 없는 걸 알까요? 지금 캐시가 킬로그에 떴기 때문에 어, 캐시 궁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판단할 수 있지만 후반부고 쿨타임 감소를 충분히 챙긴 해미 선수기 때문에 키노바트로 궁극기 바로 돌아오는 모습. 노트북 던진 알렉스 운영 들어갑니다. 좁은 길 지키고 있어요. 강민수 선수가 밸류업은 낮지만 빠른 시야 먹음 빨리 자리를 잡음으로써 시간초 이득을 보겠다. 크레물. 어, 노트북 던진 알렉스 이번에는 위로 가나요? 밑으로 가나요? 아, 사실상 밑에 구역이 더 싸우긴 좋을텐데 사실상 먼저 들어가기 싫거든요. 다들 시간이 많아서 좀 늦게 들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한 선수가 아, 마르티나가 조금 부족한데. 어, 이러면은 강민수 선수 좀 이득을 보죠. 아,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먼저 싸워주질 않고 먼저 결단력 있게 들어간. 어, 강민수 선수 굳이 나올 필요가 있나요? 아, 킬을 먹고 싶은데 아, 상황을 모르죠. 0킬이라 매그너스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없는데 매그너스! 아, 이게 하필 시셀라죠? 하지만 증폭 드론이다. 나 아프다. 어! 뭐죠? 아니 적중률이. 야, 해뮤 킬 가져가나요? 해뮤
신조카 모독한 자 3초 남았어요. 막금구 이제 킬 먹어야 되거든요. 막금구 시작되면 밖으로 못 나가요. 시간들 25초, 38초, 12초. 시간은 페나 선수가 제일 유리하고요. 하지만 페나 선수의 궁극기가 잘못된 타이밍에 이제 사용되었을 경우 누구에게 죽을지 모르거든요. 예. 이제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페나 이번에 1등 하고 싶거든요. 상위 중위권에서 상위권 가야 되거든요. 이런 판 페나 아직 1킬이에요. 순위권 올려야 됩니다. 해뮤 선수 4킬. 와, 밸류업이 똑같은 포지션에서 영리하게 플레이합니다. 여기 싸움 누가 끝나죠? 신조차 모독한 자 궁극기 뺐고요. 페나 선수 궁극기가 없으면은 쉽지 않은데 이게 시간초 없는 거 들켰죠? 이거 해뮤 선수 들어갈 것 같아요. 해뮤 선수 들어가요. 해뮤 선수 판단력! 궁극기 안 써요. 와, 1등 하겠다죠. 2등 안 한다. 1등 한다. 완벽합니다. 해뮤 궁극기 없거든요. 궁극기 30초 남았어요. 아, 당건무술 벽궁도 필요 없나요? 아, 실로 있고 궁이 없는 걸 모르나요? 궁은 안 써. 와, 혹시 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궁극기 끝까지 아껴주면서 해뮤 이번 승부로 종합킬수 종합점수까지 해서 1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집계 결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